인스턴트 라면인데요. 그죠? 일단 국물 맛. 고소한 국물 맛이 생각나시죠? 쇠고기 국물 맛. 이게 감칠맛인데, 이 감칠맛이 바로 MSG를 비롯한 그 인공조미료의 작품이라는 거, 그거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물론 향료도 물론 들어가고. 요즘에는 MSG 쓰지 않았다고 표방하는 라면들이 덜어 있는데, 네. 거기에는 MSG가 안 들어갔을 뿐이지, 다른 인공조미료 대신 들어가요.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다른 조미료가 들어간다. 그렇죠. 다른 인공조미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제 라면. 라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 이제 라면이 사실 이제 많이 먹잖아요. 요즘 종류도 워낙 많고. 너무 그리고 또 라면도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네. 이 라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인스턴트 라면인데요. 그죠? 일단 국물 맛. 고소한 국물 맛이 생각나시죠? 쇠고기 국물 맛. 이게 감칠맛인데. 이 감칠맛이 바로 MSG를 비롯한 그 인공조미료의 작품이라는 거, 그거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물론 향료도 물론 들어가고. 요즘에는 MSG 쓰지 않았다고 표방하는 라면들이 덜어 있는데, 네. 거기에는 MSG가 안 들어갔을 뿐이지 다른 인공조미료 대신 들어가요.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다른 조미료가 들어간다. 그렇죠. 다른 인공조미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여기에 이제 첨가물들, 특히 산도조절제가 많이 들어가요. 라면에. 산도조절 중에도 인산염이 주로 사용되거든요. 네. 이 인산염이 우리 몸에 미네랄 흡수를 저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인산염을 많이 먹게 되면 대표적인 미네랄인 칼슘 결핍증에 걸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또 면발을 아주 그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빨리 익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성 전분이랄지, 네. 아니면 무슨 검류 같은 그런 정전제들이 또 많이 사용돼요. 이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 향료, 제품에 따라서 색소, 감미료 이런 것들, 뭐 산화 방지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게 바로 인스턴트 식품이 이제 첨가물 번복일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라면에는 특히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그 국물이 되게 짭짤하잖아요. 네. 짭짤하다는 거는 이제 소금이 많이 사용되는 건데, 소금 중에서도 정제염이 무척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정제염도 첨가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때 첨가물 같이 사용되니까 첨가물로 봐야 돼요, 그것도. 네. 예, 정제염이 나쁜 거예요, 정제염이. 그 정제염을 또 너무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라면 국물이 뜨끈하지 않습니까? 네. 그 뜨끈한 상태로 먹어야 또 라면 국물 맛을 제대로 느낀다고 그래가지고. 그쵸. 근데 이게 식품 첨가물이 뜨끈한 국물 안에 녹아 있을 때는 유해성이 훨씬 더 커져요. 왜냐하면 이게 화학물질들이지 않습니까? 네. 화학물질들이 온도가 뜨거울 때는 가만히 안 있어요. 화학 변화를 막 일으켜요. 엉뚱한 화학물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해성이 훨씬 더 커진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화학물질의 칵테일 효과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라면에서 더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면도 잘 보면은 그 라면 국물도 그 집에서 직접 자연 소재를 이용해서 우려내서 만들고, 네. 미원도 거기서 칼국수 만드는 식으로 직접 만들고, 다른 첨가물도 최대한 쓰지 않고 만든 이러한 인스턴트 라면이 아닌 그런 라면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일본. 라면은 저는 좋다고 봐요. 일본의 전통 라면집이 되게 그런 식입니다. 네, 뭐 돼지 사골 고아서 만들고 이런.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그런 웰빙 라면집들이 덜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라면 먹고 싶으려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그냥 그 대량 생산하는 그 인스턴트 라면들, 그거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이제. 비빔면 같은 거는 그래서 좀 우리가 차갑게 먹으니까 일반 국물 라면보다 좀 건강한 건가요? 이제 대개 생면이죠, 그런 것들은. 생면이 많고, 생면이 아니더라도 인스턴트 면이라 하더라도, 네. 이제 주로 식품 첨가물들 국물에 많이 녹아 있으니까. 국물을 안 먹는다면 그나마 좀 낫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거기도 맛을 내고 또 이제 색깔도 불그스레하게 만들어야 더 먹음직스러워지니까, 네. 그런 것들도 다 일반 제품의 경우에는 식품 첨가물들이 사용돼요. 근데 저는 일반 국물이 있는 인스턴트 라면, 특히 컵라면 같은 거, 네. 예? 그런 것보다는 비빔라면이 그나마 조금 낫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다지 크게 이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첨가물들은 네. 비슷하게 사용되니까. 그럼 만약에 그냥 뭐 작가님께서 불가피하게, 네.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에 딱 하나 있는 그, 네. 무슨 라면을 먹게 됐다. 예. 그 이거 어떻게 끓여 드시겠어요, 이거? 일단 그 면을 꺼냅니다. 네. 냄비에 놓고 푹 끓여요. 네.
네, 끓여서 그 물은 따로 버려요. 그 면 속에 있는 첨가물 상당히 녹아나올 거거든요. 네. 다시 또 이제 새물을 넣고 끓여요, 다시. 그 상태에서 수프는 최소한으로 넣습니다. 수프는. 뭐, 거기 들어있는 수프 다 넣으면 절대로 안 돼요. 거기 한 3분의 1? 3분의 1 이하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배추, 당근, 양파, 뭐, 시금치, 필요하다면 콩나물 같은 것까지. 이런 거 넣고 같이 넣고 끓이겠습니다. 그렇게 넣고 끓이겠습니다. 그렇게 먹겠습니다. 거의 유해성이 다 사라진다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이제 그 라면을 통해서 우리가 채소를 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먹고 김치하고 같이 이제 먹는 거예요. 김치도 제대로 싱겁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수프 조금 넣으면 맛이 싱거워지는데 그때 다른 반찬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 라면은. 암만 인스턴트 라면이라도. 라면이 짜잖아요. 예. 이제 김치도 짜고. 예. 소금, 염분에 대해서도 좀 뭐 댓글에 달리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소금 상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천일염이 있고 정제염이 있습니다. 라면에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정제염이에요. 네. 이 정제염은 성분이 네. 딱 두 가지예요. 나트륨하고 염소. 두 가지만 있어요. 네. 이 나트륨하고 염소 자체는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네랄을 섭취할 때 어떤 특정 미네랄 한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요. 해롭게 작용해요. 부작용이 나타나요. 반드시 미네랄은 다른 여러 필요한 미네랄을 같이 결합된 상태, 복합체 형태로 섭취해야 돼요. 바닷물 속에는 수많은 미네랄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네. 그걸 그 바닷물을 그대로 건조해서 만든 천일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이 나트륨 그 많이 먹는다고 해로운 거 아니다. 나트륨 먹어야 된다. 예, 맞아요. 나트륨 만약에 결핍이 되면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나트륨 조금 많이 먹는다고 문제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제염을 많이 먹어가지고 나트륨 단일 성분만 많이 먹었을 때 이게 바로 고혈압을 일으키고 위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천일염은 다른 미네랄들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좀 짜게 먹어도 괜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나트륨 먹어도 괜찮다는 의견은 바로 천일염의 나트륨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다만 그 소금 천일염 먹자고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네. 이제 반론을 좀 제기를 합니다. 네. 요즘 바닷물 맞아요. 많이 오염돼 있으니까 네. 환경 오염 문제, 뭐 저기 환경 호르몬 문제, 뭐 플라스틱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제염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네. 동의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거는 우리 지구의 앞날을 위해서도 큰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 아닙니까?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야지. 이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방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방치하고 그러면 그냥 해로운 그 정제염을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 그런 그 해수 오염이 좀 신경 쓰신다면은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염이 나온 거예요. 죽염 잘 아시잖아요. 대롱통에 네. 넣고 구워서 만든 거. 네. 이거는 이 죽염을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그 천일염을 말이죠. 충분히 숙성을 시켜가지고 간수를 완전히 빼냅니다.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죽는 수부터 거의 대부분 없어져요. 그리고 이거를 높은 온도에서 여러 번 구워요. 그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있던 여러 다른 이물질들, 오염물질들 거의 대부분 제거가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든 양질의 그 죽염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금도 근데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종류가 꽤 많죠. 뭐 요즘에 보면은 뭐 치약 같은 거 보면은 뭐 히말라 핑크솔트 뭐 해가지고 저도 뭐 잘 모르는 소금도 있던데 작가님은 죽염을 주로 드시는 건가요? 저는 죽염 먹어요. 집에서. 집에서 죽염만 먹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그런 그 유명 소금들 보면 뭐 이제 뭐 암염 같은 거 있죠. 네. 암염 같은 거는 그 보존만 잘 돼 있으면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봐요. 그땐 채 바닷물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였고 거기에 이제 미네랄도 그대로 다 남아 있고 네. 우리나라 서해 앞바다 신안 앞바다 신안 앞바다에 생산되는 그 천일염 말이죠. 거기 미네랄 분포가 아주 이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보통 좋은 소금 하면 그죠 프랑스 연안에서 생산되는 계량도 소금을 꼽는데. 네. 굉장히 계란도 소금 비싸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신안 앞바다 소금이 계란도 소금보다 더 미네랄 구조가, 구성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나라 바닷물 오염은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네. 천연 그대로 드셔도 된다고 보는데 정 신경이 쓰신다면 천연으로 만든 죽염을 이용하실 것으로 권해드립니다. 정제염은 피하라. 정제염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제염은 짜게 먹지 말라는 게 정제염을 많이 먹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